그렇게 생각드리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신과 사랑하는 국장의 청취 여러분, 오늘 저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복귀 시간에 다시 찾아뵐 텐데요. 그것까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마음이 되시면서 신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들은 마음이 다시 보고 사랑할 정도를 얻기 위함이며, 원하신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생을 그릴 끝까지 떠나서 성경 속의 영웅들을 만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할 것인지를 발견하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원하신 분 오늘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리스 여러분. 더운 여름날 우리가 오늘의 신랑은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하는 노래를 함께 해주셨으며 오늘 우리 신랑은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덥지만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스튜디오 모두 박수드리고 기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을 함께 볼 건데요. 출애굽기 11장은 바로 총리가 달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는 총리가 달라지는 거를 만화영화에서 봤어요. 혹시 수족관이 가보셨어요? 혹시 바다 밑에 생물이나 이런 거 정말 그 통에 달라질 때 선생님이 여러 방식에서 양쪽을 묶어보더니 방금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많아요.